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잡아온, 이렇게 채집통에 잡아온 대왕 개구리 알입니다. 는 뻥이고 제가 만든 개구리 알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채집통이 열리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뚜껑을 열고 개구리알을 한번 먹어볼게요. 손은 깨끗이 씻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를 건져봤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미끄러질까봐. 자, 이렇게 안에 살짝 보이죠? 개구리알은 이렇게 안쪽에 동그란 까만색이 있고, 그리고 밖에 이렇게 투명한 이런 뭔가가 있죠? 참,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개구리 모양 인형도 한번 사봤어요. 네. 근데 얘가 단점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놓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먹던 게. 개구리 앞에서 개구리 알을 먹기가 조금 미안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젤리 같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곤약 같은 그런 식감입니다. 먹어도 안에 까만 알이 아직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만큼 먹었는데 아직 까만 알이 밑에 있어서 한번 반을 쪼개 볼게요. 여기 보이죠? 알맹이.
제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알맹이를 꺼냈어요. 이렇게 안에 있을 때는 약간 까만색이었는데 나오니까 약간 푸른색이 나죠? 먹어볼게요. 식감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삶은 밤 식감.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알을 한번 먹어볼게요. 요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먹기 전에 한번 쪼개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남았죠? 이거는 껍데기. 너무 이건 좀 그런가? 맛은 맛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냥 무맛에 가까워요. 근데 식감이 되게 좋아서 자꾸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자, 이번엔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대왕 시리즈 하면서 만들 때 힘든 것도 있고, 뭐, 조금 나은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만들 때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었어요. 개구리 앞에서 먹기가 조금 미안해서 그렇지, 맛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만 먹을래요.